예, 고맙습니다. 저 말소리 잘 들립니까? 오케이, 예. 자,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의 임기대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그 줌으로 발표를 하게 돼서 좀 생소하기도 한데, 좀또 앞선 그 발표의 또 연장선이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동시에 지점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광수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김광수 교수님은 그 난민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저의 그 발표는 그큰 맥락에서는 좀 비슷한데, 부족의 문제, 그리고 이슬람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이라고 하면, 북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베르베르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베르베르인들의 그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북아프리카에는 약 40여 개의 큰 단위의 그 부족이 있고, 그 하위 단위가 또 있고 한데, 그 40여 개의 그 베르베르의 그 부족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그 부족이 바로 모자비트족이라고 하는 알제리, 그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그 가르다야라고 하는 지역에 베르베르의 모자비트족이 삽니다. 근데 그 베르베르의 그 모자비트족들이 믿었던 그 이슬람의 가치관, 세계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안에서부터 바로 요 튀니지의 가장 그 리비아와 거의 붙어 있는 제르바 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르바 섬이 같은 이슬람의 그 종파를 믿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어떤 이질적인 어떤 공간에서 여전히 그 동질적인 어떤 이슬람을 고수하고 있고 남아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현재적인 어떤 시점에서 이슬람의 그 소수 종파를 믿고 있는 이 지점이 여전히 동질적인가? 그 부분은 제가 다년간의 그 현지 조사를, 그리고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봐온 그 경험으로는, 두 지역의 그 이슬람 종파에 대한 믿음은 같지만은 현재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르다이아, 즉 음자부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견고한 자기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제르바 섬이라고 하는 튀니지의 이쪽 섬은 오히려 굉장히 좀 열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공간으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두 지역의 그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바디즘이라고 하는 소수 종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바디즘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북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어떤 종교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동과는 다르게 거의 98, 99%가 되게 이제 순이 이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순이라고 하는, 순이파라고 하는 그 어떤 통계상의 어떤 이슬람 종파의 그 국가적인 어떤 단위에서의 그 분류에, 그 기저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 흐름이, 초기 이슬람을 믿었던 이바디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의 어떤 전문가의 학자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봐온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파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그쪽의 그 종파, 그리고 현재적인 시각에서 이 지역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과의 그런 연결 지점, 그런 고리 관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그 소수 종파가 단순하게 1%라고 하는, 국가 통계에는 대부분 1% 뭐이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그 소수 사람에 의해서 믿는 종파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쪽 지역민 전체의 그 정체성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준 그런 소수 종파, 이바디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바디즘은 우리가 지금 수니파, 시아파, 그 다음에 이슬람의 이바디즘 이렇게 혹은 카와리지파 이렇게 하는데 카와리지의 그 분파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슬람의 그 마그레브 이슬람의 역사를 얘기할 때 되게 그 거의 그 카와리지파 같은 경우는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이바디즘에 대한 이런 얘기도 거의 그 이슬람의 개별 국가의 역사 속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런 점들이 그 초기 그 마그레브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순이와 시아가 그리고 이바디즘이 충돌과 대립과 반복과 충돌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한 어떤 이런 국가적인 전략 혹은 정책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적어도 150년 이상 동안 이슬람 초창기에 그 유지되어 왔던 그 이쪽 지역의 이슬람 종파 특히 이제 왕국 그걸 슈프리즘 왕국 혹은 이바디즘의 또 로스템 왕조 이렇게 하는데 이슬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최초에 우리가 이슬람 왕조를 보통 뭐 이드리스 왕조 혹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 베르베르 지역에 이렇게 그 현지 조사나 이런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어도 약 50년 기간 동안에 그 슈프리즘 왕조가 알제리와 모로코의 국경에 전속하고 있었고 그 이슬람 왕조들이 스페인의 그 안달루시아까지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왕조의 그 어떤 그 폭력성 그리고 그 절대적인 어떤 권위적인 어떤 주민들에 대한 그 권력 행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후에 급속도로 베르베르인들이 이바디즘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서 등장하는 게 이제 로스템 왕조입니다. 그래서 로스템 왕조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다시피 뭐 수니파와 그다음에 우마이야 왕조에 맞서는 우마이야 왕조로 대변되는 그 수니파에 그 맞서 싸우기도 했고 또 파티마 왕조에 굴복은 했지만은 결국은 오늘날 알제리의 음자부 지역에 이렇게 터를 잡고서 활동을 하고 또 튀니지 쪽에서는 바로 오늘 그 말씀드리는 그 제르바섬에 자신들만의 그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을 했다. 그런데 이 이바디즘이 이 음자부 지역과 제르바섬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성을 가지고 전속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들만의 어떤 종교적 이상을 만들고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교리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발전시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대략 몇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가 칼리파 제도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사회 조직 구성원의 연대를 통해서 수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통치 체제가 있을 수 있으며 공동체 권력은 대물림되지 않고 상호 공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민주적이며 어떻게 보면 권력의 교체 개념이 확실하다. 두 번째는 전제 군주를 전복시키는 행위는 정당하다. 그렇다고 사례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권력을 남용하려는 것에 대해 늘 견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이맘은 여러 신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 꾸란은 평등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신자를 대한다. 그래서 여성들도 통치권이 있다고 보는 게 이바디즘의 그 원리이기도 하고 남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권력은 공동체 대표에서 상호 교환되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대물림되는 게 아니다. 다섯 번째는 이슬람의 이맘은 공식적인 직무를 맡는 직책이 아니다. 이맘은 기도를 그냥 안내해 줄 뿐이다. 그리고 이맘은 뭐몇년 기간이라는 어떤 기간 연장을 갖다가 보장받지 못한다. 예, 그리고 누구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기도를 안내할 수 있는 어떤 의무 내지는 책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풍요로운 삶은 금지되고 서로 엇비슷한 생활을 할수 있고 그렇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게
이바디님이 추구하는 어떤 그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배분의 그 공통 평등적인 어떤 배분의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이바디즘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은 제르바섬이나 로스템 왕조나 제르바섬이나 음자부 알제리 음자부 지역이나 동일하게 공유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아짜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좀 다릅니다. 근데 알제리 그 음자부 지역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이런 어떤 아짜바를 통해서 공동체 정신이 어떻게 공유되고 존속하고 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다른 부족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철두철미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르바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보인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현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뭐 이런 그 성지 심지어 유대교 그 성지가 있을 정도로 제르바섬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 다양한 어떤 종교들을 같이 혼용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짜바에 대한 어떤 그 공동체가 그 이바디즘이 추구했던 그런 어떤 공동체 개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현지인들하고 혹은 외부 세력하고 혹은 외부 공동체, 외부 종교하고 훨씬 더 유연하게 상호 이렇게 공존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또 김강주 교수님이 제가 이 부분은 또 저도 이렇게 거론하고 싶은데 그 이바디즘을 추구했던 음자부 지역의 그 로스템 왕조나 내내 이제 뭐 제르바섬도 로스템 왕조의 통치권에 있긴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어떤 동선들, 이슬람이 전파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사하라 무역 횡단로하고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김강수 교수님 뭐 발표 때는 말씀 안 하셨지만은 저기 트리폴리템부터 모로코 시실마다 그다음 사헬 지역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로들이 단순하게 어떤 난민과 혹은 테러 집단 이것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이동하는 근데 그 이슬람에서도 이바디즘의 어떤 종파들이 이동하는 이 경로들과 놀랄 정도로 흡사한 면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앞에 이렇게 그 발표하시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또 썼던 그런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이바디즘이 장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바디즘의 그 종파를 믿고 있는 베르베르인의 그 모자비트족이 굉장히 그 카라반 무역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슬람으로 우리가 사하라의 무역로를 개척하고 서부 사하라까지 전파하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더 이슬람에서도 누구냐, 그 사람들이 믿었던 종파가 누구고 그 주체들은 또 아랍이었냐 혹은 베르베르였냐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그 어떤 향후 그 논쟁의 어떤 지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좀 남겨놓고 향후 제 논문이나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로스템 왕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제르바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 학문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그런 그 분야들을 그 번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종교 이슬람 종교는 물론이고 사회학이나 도덕이나 그 아짜바를 통해서 그리고 경제, 농업, 건축 등의 영역을 그리고 지식과 과학을 굉장히 그 발전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 음자부도 사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르바섬이 훨씬 더 문명의 어떤 교차 지역에서 다른 종교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지역에 전파하는 또 향후 이렇게 그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데 그 시칠리아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이렇게 되고 있었다라는 걸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지역이 하나는 섬이고 하나는 사막
인데 과연 이게 그 생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래서 아까 그 아짜바라는 그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빛나고 그러는 게 물을 끌어들이는 거, 섬으로. 그리고 또 사막에서 또 그야말로 모래와 바위 천지 그쪽에서 어떻게 그 물을 끌어들일까,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공동체 농업과 관계시설망 이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르바성 같은 경우는 세라믹, 그 다음에 음자부 지역 같은 경우는 수공예,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기본 산업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도 눈여겨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음자부 지역과 제르바섬은 기본적으로 이바디즘이라고 하는 동일체이면서 현대 들어오면서 조금씩 이렇게 다름을 지향합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눈여겨서 이렇게 봤던 게, 사람들의 모습도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건축의 모습, 그리고 이런 뭐 여러 지점들이 역사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진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음자부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철저하게 사막지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주변이 계곡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데에서 나름의 도시를 이렇게 만들고, 모스크가 딱 하나만 있습니다. 도심 전체.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6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약 50만 명이 6개의 도시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바디즘과 관련된 모스크는 각 도심마다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면 또 다른 모스크가 있으면 그거는 이바디즘의 모스크가 아니고, 그 모스크는 반드시 도심의 정상에 위치해야 한다는 게이 음자부 지역의 그 모스크를 건설하고 건축하는 그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그 내부의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은 제르바섬하고 거의 이렇게 오랜 기간 시간이 흘렀지만은 거의 그 비슷한 면을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이런 그 건축물, 이런 것들이 또 제르바섬에서 이렇게 볼수 있고, 근데 이제 의상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죠. 가운데 여기 사진이 조금 그잘안 보이실 수가 있겠는데, 이게 제르바의 여성이고, 나머지 좌우로가 그 음자부 지역의 여성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눈 하나만 내놓고 다니는 지역은 이 지역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히려 폐쇄적인 공동체가 이렇게 돼버렸고, 제르바섬의 여성들은 전형적인 보수적인 여성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거리를 아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잘 다니고, 이렇게 건축물도 아까 이렇게 보셨던 음자부 지역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제르바섬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축적된 여러 종교들, 이슬람의 종파들이 축적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도심 꼭대기에 모스크를 갖다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제르바섬 가장 낮은 곳에 이렇게 세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현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음자부 지역처럼 사하라나 이런 지역으로 도망가서 이렇게 자기들 도심 공동체를 세운 게 아니라, 제르바 같은 경우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가급적이면 낮게 이렇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 모스크는 높지가 않다, 뭐 이렇게 현지인들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두 지역을 좀 관심 있게 그 제르바섬, 튀니지의 제르바섬하고 음자부 지역을 이렇게 보고자 했던 것은, 같은 이슬람 이바디즘이면서도 동시에 또 같은 베르베르족이면서도 어떻게 두 지점에서 시간과 어떤 시간의 어떤 역사성 속에서 공간과 사람의 모습과 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그 중에서도 제르바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교가 중부 지중해에서 어떻게 대립과 공존 속에서
또 오늘날 새롭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르바성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색채도 무시할 수 없지만 또 다르게 전 세계인의 그 주목을 받는 게 예술적인 어떤 도시 섬으로서 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그래서 뭐 도심 전체가 우리 그 같이 그 공동연 우리 그 지중해 지역원에 계시는 교수님하고도 현지 조사를 같이 했는데 현재 그 도심의 어떤 곳곳에서 보면은 예술적인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해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중부 지중해 지역에서 이 종파와 이슬람과 비이슬람 혹은 베르베르 내에서도 어떻게 그 공존과 타협과 그리고 새롭게 어떤 지점들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지 현재까지 제가 살펴보고 연구하고 있는 과정은 그렇고 추후에 어떤 구체적인 작업은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얘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